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새로운 언박싱을 또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요. 언박싱을 요새 좀몇번 하긴 한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매년 이맘때가 되면 늘 올리던 언박싱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아직 안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미남 북클럽 언박싱. 미눈 북클럽이 올해로 11기라고 해요. 이제 10년 동안 하고 새로운 어떤 시작을 또 하는 그런 해인 건데, 미눔사에서 운영하는 유료 멤버십 서비스이고, 책과 굿즈부터 다양한 멤버십 혜택과 행사까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북클럽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는 미눔사에서 무료로 가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선물해 주셔서 이번에 이렇게 무료로 가입을 해볼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고른 굿즈와 또 고른 책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고요. 참고로 이 영상은 호그와트 익스프레스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요. 밖이 너무 더운데 제가 아직 반팔 티를 그렇게 다 준비를 해놓지 못해서 부득이하게도 작년에 사둔 이거를 입게 되었어요. 근데 네, 해리포터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영상이고 그냥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로 언박싱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책 덕후들을 위한 굿즈가 가입 선물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북클럽 에디션이라고 해서 이제 북클럽에 가입해야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책이 있어요. 이번에는 총 5권 중에서 2권을 고를 수가 있었고, 그리고 북클럽 선택 도서라고 해서 작년까지는 이제 세계문학전집에서 고르는 거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선택 범위를 확 늘려서 세계문학전집이랑 세계시인선이랑 그리고 오늘의 젊은 작가 시리즈까지 이세 분야에서 총 3권을 고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지가 훨씬 더 넓어진 거죠. 덩달아서 제가 고민을 했던 시간도 아주 길어졌었는데요. 아무튼 어떤 책을 골랐는지 그거는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 상자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우선은 무거우니까 이 박스를 좀 내려놓고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 박스가 제일 먼저 눈에 띄었는데요. 짜잔! 5가지. 얘는 미음 이응 스탠드라고 해서 이제 미음 이응이 미음의 초성이잖아요. 미음사의 초성. 이렇게 미음 이응 이렇게 만들었고, 철제 북스탠드라서 책을 세울 수 있는 거는 물론이고 옆에 이 동그란 이 판에다가 자석을 붙여서 메모를 붙여줄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이번에 가입 선물 라인업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좋다고 느꼈던 게, 일단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정말 기본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구성을 했다고 느껴졌고, 그리고 작년과 겹치지 않아서 또 좋았어요. 작년에는 독서대랑 파우치였나? 그렇게 왔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물론 올해에도 독서대랑 파우치가 왔으면은 알아서 잘 사용을 했겠지만, 사실 이미 있는데, 아, 작년이랑 비슷하네, 올해도 또 같은 품목이네 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잖아요, 사람에 따라서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안 들게 잘 구성이 된것 같아요. 북스탠드는 독서대랑은 다르게 책을 전시하는 기능이 더 강한 그런 굿즈니까, 그 제가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책장을 정리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얘를 또잘 활용을 할수 있을 것 같고, 저는 메모판이 붙어 있는 게 너무나 좋습니다. 메모를 여기저기 붙이는 거를 좀 좋아해서. 네, 그래서 첫 번째 굿즈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바로 요 독서 루틴 메모 굿즈입니다. 보시다시피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얘는 가입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제공되는 라이브러리 노트라는 거래요. 이 마이 라이브러리 노트 안에 내지를 보시면은 요런 느낌입니다. 여기에는 책 그림이랑 또 제목 같은 거를 적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여기는 프리노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깔끔하고 기본으로 돌아간 구성이라는 게 어떤 느낌인지 대충 감이 오시죠? 원래도 뭐 미눔사의 그 굿즈 디자인은 되게 깔끔하고 또 믿고 받는 편이었는데, 이번에는 특히 더 깔끔해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런 메모나 노트 내지 디자인 이런 거는 좀 심플한 거를 좋아하는 편이라서 이번에 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 아담한 크기. 다이어리에 붙이기에 딱 좋은, 한장한장 떼서 붙이기 좋은 그런 크기이고, 메모 굿즈가 하나 더 있는데요. 제 거는 북 리시트라고 쓰여 있죠. 이거는 총네 가지 중에 자기의 독서 습관과 또 취향에 따라서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굿즈였어요. 이런 영수증 모양도 있고, 뭐 책갈피랑 마인드맵 세트도 있었고, 스티키 메모, 북 트래커
이렇게 총 4가지의 옵션이 있었는데 아마 영상에서는 잘안 보일 것 같은데 요쯤에 절취선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뗄수 있어요. 제가 고른 이 영수증 디자인은 책 수집가를 위한 옵션이라고 쓰여 있었는데요. 어떤 책을 언제 어느 가게에서 샀는지 그리고 왜 샀는지 같은 그런 간단한 메모도 적을 수 있게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책 수집가로서의 면모가 물론 있기는 하지만 뭐 나는 책 수집가야라고 딱 단정을 짓고서 이거를 고른 거는 아니고요. 이 포맷이 저에게는 제일 재미있게 느껴졌어요. 제가 제일 유용하게 사용을 할것 같기도 하고 다이어리에도 적을 때 가장 다양하게 활용을 할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고민을 진짜 진짜 많이 하기는 했어요. 다 너무 마음에 들고 또 유용하게 다양하게 쓸수 있는 디자인이긴 해가지고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이 절취선 들어간 곳에서 약간 마음을 빼앗겼다. 그 다음으로는 메인이 되는 책을 살펴봐야겠죠? 일단은 북클럽 에디션부터 살펴볼게요. 올해에는 특별히 김순, 장강명, 정용준, 조혜진, 최진영 작가님께서 추천한 책들로 선정을 했다고 해요. 그총 5권 중에서 2권을 고르는 거였는데 또 엄청 고민을 했거든요. 그러다 제가 고른 책은 바로 요 2권인데요.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리어 왕과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입니다. 책 고르실 때 이제 많이들 고민을 하시잖아요. 또 각자만의 다양한 기준이 있겠지만, 제가 이번에 고른 기준은 한 번쯤은 꼭 읽어야 한다는 걸 알지만, 내가 서점에서 자발적으로 살것 같지는 않은 책. 이게 좀 기준이 이상할 수 있는데, 부연 설명을 하자면, 리어 왕과 오이디푸스 왕, 이두 권은 정말 고전 중에 고전이고 명작 중에 명작이잖아요. 셰익스피어와 소포클레스. 역사와 문화, 문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이들인데, 정작 저는 이두 작품을 제가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하게 읽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셰익스피어의 희곡이나 그리스 비극에 대해서 대학에서 잠깐 배운 적도 있고, 또 다른 작품들 뭐 읽어본 것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리고 이 리어 왕과 오이디푸스 왕의 경우에도 언젠가는 읽어봐야지라고 생각은 늘몇년 동안 해왔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무런 계기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리어 왕과 오이디푸스 왕이라는 책을 서점에서 직접 살것 같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살 수도 있지만 그 읽을 수도 있지만 뭔가 그런 생각이 쉽게 떠오를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일상에서. 그래서 미는 북클럽에 가입한 거를 하나의 계기로 삼고 이번에 이 책들을 고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북클럽 자체를 새로운 책을 만나는 계기로 삼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실제로 그렇게 활용을 하는 편이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배우고 또 말로만 듣던 고전을 이렇게 직접 읽을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고 표지도 너무나 멋지고요. 안에 이제 작가님이 해당 작품을 왜 선정을 하셨는지 그거에 대한 어떤 이유도 짤막하게 적혀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읽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요두 권을 골랐습니다. 다음으로는 북클럽 선택 도서를 살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계문학전집과 세계시인선, 그리고 오늘의 젊은 작가 시리즈 중에 세 권을 고르는 거. 이번에 진짜 선택의 폭이 엄청 엄청 넓어져서, 그리고 세계문학전집 자체도 그 안에서의 도서 선택 범위도 훨씬 더 넓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선택의 폭이 넓어졌으니까, 세계문학전집에서 두 권을 골랐고, 오늘의 젊은 작가 시리즈 중에서 한 권을 골랐습니다. 일단 첫 번째 책은 존 바셀 작가의 키메라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꽤 오래전부터 제 장바구니에 있었던 책인데 드디어 고르게 되었어요. 키메라는 이제 아시다시피 고대 그리스 전설에 나오는 괴물이죠. 머리는 사자에, 몸은 염소에다가 꼬리는 뱀인가 용인가 뭐 그런 괴물인데 일단 제가 이 책에 관심을 갖게 된그책 속의 문구를 좀 읽어드릴게요. 이 책은 괴물 키메라처럼 세 가지 중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각각의 이야기는 천일야화에 등장하는 셰헤라자데의 이야기와 그리스 신화를 재해석하면서 유쾌하게 비틀려진 등장인물들을 통해 소설이라는 문학 장르가 직면한 위기 상황을 파헤친다. 천일야화, 셰헤라자데의 이야기도 나오고, 중년이 된 페르세우스의 이야기도 나오고, 또 키메라를 퇴치한 벨레로폰의 이야기도 나온대요. 책 소개에 따르면. 이런 고전과 신화를 재해석한 이야기, 제가 또 엄청 좋아하잖아요. 참, 취향이 일관되죠? 한 가지 근데 우려가 되는 점은, 이제 제가 책 소개를 쭉 읽어봤을 때, 뭐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정표가 된존 바스라는 표현도 있었고, 픽션과 실제의 구분을 무화시키고,
또 서술 구조를 좀 비틀거나 변형시키거나 해체하는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특징이 많이 들어간 소설인 것 같아요. 아직 읽어보지 않아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제가 그런 어떤 실험적인 시도를 하는 그런 소설을 읽을 때 많이 헤매거든요. 반사적인 두려움 같은 게 좀,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이제 반사적인 어떤 진입장벽 같은 거를 제가 좀 느끼는 편인데, 그래서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단 설정 자체가 너무나 흥미로워서, 그리고 단순한 이야기 차원에서 신화와 고전을 재해석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또 현대 문학의 위기와 창작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책이라고 해서 고르게 되었습니다. 표지가 굉장히 심상치 않죠? 키메라라는 딱세 글자지만이 제목이 주는 어떤 강렬한 임팩트도 있는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요책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른 이책 역시 세계문학전집인데요. 보시다시피 또 표지가 심상치 않은 미하일 불가코프 작가의 거장과 마르가리타라는 책입니다. 러시아 소설이고요. 보시면은 꽤 두꺼운 편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700쪽 가까이 되는 책으로 알고 있는데, 네, 한 680쪽, 90쪽 이 정도 되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이 책을 고른 이유, 그 아주 결정적이었던 책 소개 문구를 좀 읽어드릴게요. 환상소설, 사회비판소설, 종교소설 등 어느 범주에 넣어도 손색이 없는 작품. 대도시 한복판에 나타난 악마 일당이 벌이는 기상천외한 사건들을 다룬다. 당시 소비에트 러시아의 부조리하고 경직된 사회를 풍자하고 또 비판하는 소설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러시아 소설은 그렇게 많이 읽는 편이 아니고 어떤 거리감을 좀 느끼는 편이에요. 솔직히 말을 하자면. 일단은 등장인물들의 이름을 외우기가 쉽지 않고. 제가 아는 책들은 두께가 하나같이 다 두꺼워서 그러면은 안 되지만 지레 겁을 먹고 좀 계속 읽기를 미루는 그런 책들이거든요. 그런데 왜 골랐느냐? 대도시 한복판에 나타난 악마 일당이 도대체 어떤 기상천외한 일을 일으키길래 한마디로 재미있을 것 같아서 골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책도 역시 꽤 오랫동안 제 장바구니에 있었던 책이에요. 근데 그동안 두께 때문에 이렇게 선뜻 이렇게 사지는 못하고 있었거든요. 일종의 도전의 기회로 삼기로 했어요. 아까 키메라 요 책도 뭐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소설을 도전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 같고, 이 거장과 마르가리타도 러시아 소설, 그리고 더불어서 두꺼운 소설에 도전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도전이라고 좀 거창하게 표현을 하기는 했지만,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재미있을 것 같아서 고르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중에 썬빔스셔스라는 영국 유튜버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예전에 책장 투어를 하면서 지나가듯이 이 책을 잠깐 언급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재미있게 읽으셨다고 했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골랐고요. 세계문학전집은 이렇게 해서 두 권을 골랐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책은 오늘의 젊은 작가 시리즈 중에 한 권인데요. 바로, 짠! 이 책입니다. 김혜진 작가의 딸에 대하여라는 책이고요. 김혜진 작가님의 책은 예전에 불과 나의 자서전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되게 좋았거든요. 그 경험이 있기도 했고 딸에 대하여라는 이 책도 예전부터 계속 관심이 있는 책 중에 하나였어요. 엄마인 주인공이 자신의 딸과 그리고 딸의 동성 연인과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라고 들었거든요. 그런 소설적인 설정도 흥미로웠고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잖아요. 외적인 갈등뿐만 아니라 인물의 내적인 갈등도 굉장히 복잡할 것이고, 그리고 외부에서, 그러니까 사회에서 이들에게 가해지는 어떤 폭력적인 시선들, 혐오, 이런 거에 관해서도 해야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을 것이고, 그리고 엄마와 딸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흥미를 끄는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엄마와 딸은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또 모순된 감정과 욕망이 뒤섞이는 관계인 것 같아요. 같은 여성이라는 점에서 공유하는 것이 많기도 하지만 또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분명 차이를 보이는 것들도 많을 거고 또 보호를 하고 보호를 받는 관계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바뀐다는 것에서 네, 그런 여러 가지에서 오는 복합적인 감정들 때문에 가장 가까우면서도 또 어떤 결코 좁혀지지 않는 그런 간극 같은 게 있을 것인데,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복잡하고 모순된 관계이자 감정이자 내면 같은 게이 안에 다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 책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잘 설명을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심이 가는 게 많았고, 또 저도 한 명의 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가 이입할 수 있는 부분도 많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책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른 다섯 권의 책과 굿즈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2021 미눈 북클럽 언박싱을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좀 다양한, 비교적 다양한, 제가 그간 영상에서 자주 보여드리지는 않은 종류의 책들도 많이 고르고 또 보여드린 것 같아요. 뭐, 소포클레스부터 셰익스피어, 뭐, 포스트 모더니즘까지. 네, 그래서인지 이번 북클럽 픽은 좀더 다양했다, 개인적으로. 좀더 다양했고, 뿌듯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책들도 차근차근 읽어보고 여러분과 이야기 나눌 것이 생기면 또 영상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봬요. 빠잉!